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농심의 신메뉴 신라면 더 레드 그리고 분식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옛날 신라면 맛을 기억하시나요? 저 어릴 때만 해도 웬만한 분식집에서는 다 신라면을 쓸 정도로 신라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. 어느 순간 맛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른 라면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죠.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라면 더 레드가 옛날 신라면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다라는 리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분식집 스페셜입니다. 그럼 김밥 먼저 만들어볼까요? 우선 계란을 잘 풀어준 다음 후라이팬에 두툼하게 구워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줍니다. 그리고 당근을 채 썰어서 후라이팬에 잘 볶은 뒤 그릇에 담아주고요. 김밥에 햄이 중요하잖아요. 저는 리챔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노릇노릇하게 돌려가며 잘 구워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. 그리고 단무지, 우엉도 준비를 해줬고 게맛살과 참치, 그리고 깻잎까지 준비를 해줬습니다. 재료 준비는 끝났으니까 김밥을 싸야겠죠? 갓 지은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참기름과 소금, 깨를 뿌려주고 잘 섞어주고요. 김밥김을 깔고 밥을 얇게 펴준 다음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을 듬뿍듬뿍 넣어주고 돌돌 말아주세요.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 썰어주면 김밥은 준비 끝! 와, 이것만 해도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. 그쵸? 그리고 분식집 하면 떡볶이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떡볶이는 마침 냉장고에 있던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매운맛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식혜 떡볶이라 그런지 안에 진짜 식혜가 들어있더라고요. 좀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식혜를 그릇에 붓고 양념장을 집가락으로 깔끔하게 쭉 짜서 넣어준 뒤 잘 섞고 불에 올려서 떡이랑 어묵을 넣어주고 잘 졸이면 이것도 준비 끝입니다. 그런데 제가 어쩌다 떡볶이를 몇 번 먹다 보니까 여기에 후추랑 깨를 살짝 뿌려주는 게 제 입맛에는 더 잘 맞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. 떡볶이를 준비했으면 튀김도 있어야 되겠죠? 김말이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. 우선 당면을 물에 6-7분 정도 끓여줍니다. 그리고 간장과 후추로 간을 해주고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김에 넣고 돌돌 말아서 싸주고요. 튀김가루, 전분, 물을 적절히 섞어주고 아까 말아줬던 김말이에 반죽을 잘 묻혀서 튀겨주면 됩니다. 그런데 처음에 너무 반죽이 묽은 것 같아서 가루를 좀 더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뒤 튀겨줬습니다. 이 둘의 비주얼이 너무 다른데 왠지 소리는 튀김옷이 두꺼운 게 더 좋을 것 같네요. 이따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대망의 신라면 더 레드입니다. 분식집 스페셜이기 때문에 분식집 스타일로 한번 끓여볼게요. 먼저 신라면 더 레드에는 스프와 후레이크, 후첨스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. 물 500ml를 붓고 스프와 후레이크를 먼저 넣어준 뒤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4분간 끓여줍니다. 그리고 계란을 하나 터뜨려서 미리 소금간을 살짝 해주고 대파를 넣어 같이 섞어주세요. 그리고 4분이 지나면 면을 먼저 건져주고 국물에 계란을 부어서 따로 익혀줍니다. 그렇게 계란이 다 익으면 국물을 면이 담겨있던 그릇에 부어주세요. 와, 진짜 오늘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?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분식집 스페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신라면 먼저. 이거 안 먹으니까 그냥 좀 매콤한 신라면 맛인데 얘가 매운맛이 들어있나 봐요. 얘 맛이 어떠냐면 되게 농축한 신라면 같은 그런 맛이 나네요. 맛있다. 우와. 아, 진짜 잘 어울린다. 와, 맛있는데요? 아니, 국물이랑 먹어야겠다. 진짜 옛날 우리가 먹던 그 맛있는 신라면 맛이 나는데요. 그 뒤에 넣었던 후첨 분말이
그동안 이제 신라면에서 많이 빼려고 노력했던 그 조미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고, 이게 신라면 맵게 두 배 정도라고 하거든요. 열라면과 틈새라면 사이 딱 그 중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또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맛인데요. 약간 요즘 시대의 신라면이라면 요 정도 맵기는 돼야 신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.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김밥 천국 느낌 제대로네요. 아! 아닙니다. 김밥 천국의 김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이게 사랑이 들어간 김밥이라서. 김말이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가치가 있다. 너무 맛있는데요? 멈출 수가 없네. 짠!
잘 먹었습니다. 오늘 신라면 더 레드를 먹어봤는데요,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추억의 신라면 맛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이제 먼저 이거 구매에 성공하신 분께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받아온 거거든요. 그리고 지난번 생방송 때 또 이제 구독자님이 그럼 겸사겸사 분식 먹방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분식집 스타일로 이렇게 차려서 먹어봤는데요, 아유 만족감이 진짜 제대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면만 있으면 뭐 김밥이랑 떡볶이는 사도 되고, 또 김말이도 사실 맛있게 하는 데 있으면 사도 되고, 아니면은 해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김말이나 또 집에서 직접 튀겨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김말이를 드실 때 간을 좀 세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떡볶이랑 같이 먹을 때 김말이의 존재감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신라면을 먹을 땐 계란과 김밥이 있어야 행복해.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제대로 즐겼네.